뮤지션 김동률이 리패키지 앨범 탑장을 발매한다. 김동률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여름의 끝자락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올해만큼 여름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의 귀에 머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라는 글을 썼다. 김동률은 답장 미니 앨범 수록곡들과 이후 발매된 음원 4곡이 합쳐진 답장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D는 다음 주 중에 발매될 예정이고 LP도 소량 제작 예정입니다. 평소 저는 이런 리패키지 형태로 재발매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요청해 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곡들을 하나의 온전한 형태의 앨범으로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려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CD로 음악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소장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앨범이 나오고 나면 비로소 답장 앨범의 긴 여정에 마침표가 찍히겠네요.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 함께 작업했던 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음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김동률은 지난 20일 피아니스트 김정훈과 협연한 신곡 여름의 끝자락을 발표하고 음악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